캐스터 김윤상입니다. 퍼시픽 콜리세움에서 펼쳐지는 밴쿠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준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이 부분 세계 신기록 보유자는 안현수 선수, 올림픽 신기록은 이정수 선수가 이번 예선전에서 경신을 했습니다. 그만큼 컨디션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출발 직전 출발했습니다. 제일 안쪽에서 출발하는 이정수. 제일 앞쪽에서 캐나다의 샤를 아믈랭. 이정수는 세 번째. 현재까지 선두로 치고 나오는 선수는 일본의 준페입니다. 1500m는 초반부터 빠르게 가지 않아도 되지만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를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정수는 세 번째. 첫 번째는 캐나다의 샤를 아믈랭. 미국의 안톤 오너는 다섯 번째입니다. 자, 선두로 치고 나오는 이정수. 샤를 아믈랭과 이정수. 자, 이제 아홉 바퀴 남았고요. 미국의 안톤 오너 세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미국의 안톤 오너인데요. 이제 여덟 바퀴 아직까지 선두를 놓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정수입니다. 샤를 아믈랭 짝추격하는데요. 자, 이정수가 자, 선두 자리를 캐나다의 샤를 아믈랭에게 내줬고요. 계속해서 선두 싸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톤 오너 세 번째. 이제 다섯 바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정수. 샤를 아믈랭과 미국의 안톤 오너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 모두 조금씩 스피드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세 바퀴 남았습니다. 자, 선두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이제 두 바퀴 남았습니다. 자, 샤를 아믈랭이 이제 세 번째 안톤 오너가 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정수 선수 안톤 오너로 경기해야겠죠. 이제 마지막 바퀴입니다. 자, 2위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안톤 오너 선수가 손을 썼어요. 이정수 선수 어이없다는 제스처. 자, 마지막 바퀴 이대로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정수 1위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안톤 오너가 손을 쓰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일단 2위로 들어온 미국의 안톤 오너. 이정수 선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올림픽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네요. 가장 먼저 결승전에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이정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안톤 오너도 2위로 결승에 진출하겠습니다. 1500m 결승전 경기 대한민국의 이정수, 성시백 그리고 이호석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정수, 제일 안쪽 코스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이정수 선수가 제일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국의 량옌하오 선수가 선두입니다. 캐나다의 올리비에 장 선수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톤 오노 두 번째. 아직까지 선수들은 스퍼트를 내지 않고 있는 모습. 자, 이정수가 치고 올라왔고요. 이정수와 성시백 선수가 현재까지 선두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캐나다의 올리비에 장 앞으로 치고 나왔어요. 이제 열 바퀴 남았습니다. 안톤 오노 선수를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바깥 코스로 빠르게 치고 나오는 대한민국의 이호석입니다. 자, 그 뒤를 이정수 선수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2, 3위와의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정수. 그 뒤를 JR셀스키 미국 선수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톤 오노 치고 나왔어요. 안쪽 코스 내주면 안 되겠죠. 현재까지 선두를 지키고 있는 미국의 안톤 오노. 자, 이정수 선수와 성시백 선수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뒤를 힐끗 쳐다보고 있는 미국의 안톤 오노. 이제 다섯 바퀴 남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세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를 뺏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의 안톤 오너. 자, 부딪혔어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자, 이정수와 성시백, 성시백 치고 나왔습니다. 선두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시백. 그리고 안톤 오너 그 뒤를 이정수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세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정수 이제 두 바퀴 남았습니다. 자, 안톤 오너 조심해야 돼요. 부딪히면 안 됩니다. 이정수 바깥쪽으로 통해서 안쪽으로 치고 나왔어요. 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정수 마지막 바퀴입니다. 이정수와 성시백 그리고 이호석 대한민국 세 선수가 모두 1, 2, 3위. 부딪히면 안 돼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이정수입니다. 이정수 금메달. 하지만 조금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호석 선수가 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성시백 선수와 충돌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이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모두 석권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우리나라 선수의 싸움에 조금 아쉬운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메달은 이정수, 그리고 은메달과 동메달은 미국이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밴쿠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대한민국의 이정수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정수가 금메달, 안톤 오노가 은메달, 또 JRCSK가 동메달을 차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번 올림픽 첫 번째 금메달 이정수입니다.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전 경기 총 5명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호석 선수와 이정수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아폴로 안톤 오노, 자, 우리에게는 정말 익숙한 선수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호석, 이정수 선수가 출발선에 서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정말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이정수 선수인데요. 10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낸다면 이번 올림픽 2관왕 출발했습니다. 캐나다의 샤를 아물랭과 프랑스와 아물랭 두 선수는 형제고요. 미국의 안톤 오노 그 뒤를 이호석 선수와 이정수 선수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물랭 현재가 선두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선수들이 스퍼트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치고 나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호석과 이정수. 모든 선수가 이제 스피드를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캐나다의 샤를 아물랭. 자, 이제 네 바퀴 남았고요. 자, 바깥쪽을 통해서, 바깥 코스 통해서 이호석 선수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안톤 오노가 손을 크게 뻗어봤는데요. 자, 안톤 오노의 손 계속해서 조심해야겠죠. 자, 이호석과 이정수가 계속해서 선수들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호석 1위로 올라섰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정수. 이제 남은 바퀴에서는 한 바퀴입니다. 마지막 바퀴 우리나라 선수가, 자, 이정수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대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금메달은 대한민국의 이정수입니다. 밴쿠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대한민국의 이정수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은메달은 대한민국의 이호석 선수, 밴쿠버 올림픽 2관왕에 등극하는 이정수입니다. 자, 얼싸안고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정수와 이호석 선수 모두 태극기를 등에 업고 경기장을 돌고 있습니다. 안톤 오노의 손이 굉장히 위험했는데 안톤 오노를 잘 따돌렸고요. 자, 마지막 바퀴에서 이호석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 순간 이정수의 마지막 스퍼트가 빛을 발휘했습니다. 밴쿠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대한민국의 이정수 선수가 올림픽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선사합니다.